좀 있으면 배터리 다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제가 지금 안 연결되면은 제가 이게 그 민감한 부분이어서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사실은 별 부분이 아니에요. 교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뭐 위험한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왼손 좀 올려봐 주실래요? 제가 교정이라는 건 소리가 나요. 뚝. 근데 뼈에서 나오는 소리 같단 말이야. 근데 관절하고 관절랑 사이에 그 관절 낙 있잖아요. 액. 그러니까 수액인데 그 안에 기체가 껴져 있어요. 그 부분을 관절에 맞게끔 돼요. 그리고 최대한 미는 거예요. 해서 손가락. 모든 관절에는 소리가 나요. 이 관절하고 관절 사이에 기체를 빼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정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몸을 맡기시면 안 돼요. 교정이란 부분은 제가 레터럴로 움직여서 그냥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죠, 그냥. 뭐야, 간단하지 않았나? 네번 소리 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숙이고, 왼쪽, 그리고 약간을 보게 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교정이에요. 이걸 미신 거죠, 지금? 예,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은 거예요. 위에 넣은 건 아니고 손가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다시 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이 잘 안 따라오네. 그러면 그 관절을 대고 똑같이 아주 짧게 빠르고 짧게 가는 거예요. 아, 교정은 다 끝났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쭉 내려올게요. 더 쭉 내려갈게요. 아니 쭉쭉쭉 더 내려갈게요. 더. 자, 무릎 완전히 구부리시고 손 이제 밖으로 빼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좌우 밸런스가 틀어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는 행동들은 남자분들은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부분 어때요, 느낌? 아파요? 여기는 아프고 여기는 덜 아프고 여기가 가장 아프네요. 그러면 아픈 데를 밑에 손으로 받치고 위에서 주야 괜찮아. 주요? 네. 저도 여기 오는 것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못 하고 왔어. 주요. 편하게 호흡하시고.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자, 호흡하시고, 이제 쇄골하근부터 해서 어깨 쪽으로 다시 밀어드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서 고정. 참게 하고. 자, 이제 일어나서 다시 사진 찍죠, 뭐. 아, 벌써요? 네. 찍어야죠, 뭐, 오래 찍으면. 아쉬운 가운데? 그러니까 변화를 봐야겠죠. 편안하게 하시고. 약간씩 변하겠구나. 예. 그 지금 아마 조금 변하기는 했는데, 원래는 신발을 벗겨야 돼요. 그 신발을 벗기고 그냥 플랫하게 해서 시작해. 아까 안 벗었나요? 아까 이렇게 잠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치료하는 게 맞아요. 더 많이 할 건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관절까지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있겠죠. 방금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하고 이제 뒤에 의사가 주는 그거 좀 실습 좀. 예, 실습하셔야죠.
아, 옆으로 또 찍었나요? 네, 옆모습 찍어서 한번 봐보자. 이거 앞에 이거. 이거. 근데요. 이게 후고요. 그냥 누르는 거 한번 배워야지. 이게 중간이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약간 저기 약간 명치 쪽으로 불편하신 것 같거든요.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명치가 불편해요. 소화 부분이랑 명치 쪽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갖고. 물론 괜찮으시면 어떻게 아셨지? 아까 강의 안 들으셨는데 어떻게 아셨지? 얼굴만 봐도 아세요? 아, 아니요. 아니. 그래요.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지? 그림 많이 가지고 될 것 같아요.